크지 않도록 이런 계란판이나 아니면은 그런 종이컵, 소주컵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 좀 어느 정도 좀 놓고, 그다음에 이게 독병 그런 식으로 솜을 한 다음에 암모니아나 아니면 클로로포름이나 아니면 디라스테이트 해서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놓은 다음에 여기 세팅을 하면은 애들이 여기 안에 등에 이제 모인 유인된 애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이제 가스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네. 등은 여기 이제 세팅을 준 요 가방 안에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개인 거. 이건 제가 개인으로 따로 가져가는 거고, 그냥 뭐 종이컵 뭐 슈퍼에서 사시면 되니까 하시면 되고. 이게 등이거든요. 제 컵 있어요. 제 컵. 이 앞에 하나 이게 날개가 있어요. 알파카 세트 네 개와 나방 중이나 독 스트립 있어. 요즘 그걸로 요거를 가지고 우선 패드에서. 저희 뭐지? 최성 교수님 고체로 된 거 뭐 그런 거 쓰기도 하시고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쓰는 게 많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거 아, 거기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거 한번 해보시면은 더 이런 거는 어디서 사? 그 만든 거 저희가 아, 진짜로?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면 되잖아. 네, 3D 프린팅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교육 사업에 활용하려고 만든 거야? 네. 를 해서 타이머 설정을 할 수 있는. 근데 되게 그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네, 타이머 잘 만들었죠. 이거 엄청 신경썼잖아요. 네. 이거 막 이렇게 막 틀을 떠갖고서 이렇게 저기 인터넷 40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다 얼마 만들면은 주급받고 있는데 껴놓고 3D 프린팅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끼시면 돼. 얘도 많이 지나갔다. 여기 사장하고 지금 형업적이 이렇게 이제 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탁 마지막 이게 사진 찍어요. 대머리 박사님 때 최고야. 저희 백박사님 나랑 만나서 볼륨 하는데 여기 끈이 있거든요? 끈 안에 백박사님 거 갖다가 우리 사업자가지고 일반적으로 쓰기 좀 애매하니까 양쪽 사이드에 여기 고리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LED들이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꼭 아니더라도 그냥 백박사님 거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좀 꽃에 물로 흐리면 되지. 거시고 바로 이 리셋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원래 아날로그 방식도 편한데 아날로그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C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할 때 다 보이네. 모르니까 잠재 다 알고 왔어요. 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 네. 이쪽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금요일 하고 여기 지금 뭐 대충 12시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12시라는 게 12시에 뭔가 어 아니 지금 이거는 저희 지금 시간을 예. 예, 지금 시간을 세팅을 먼저 리셋을 했으니까 세팅을 한 거죠. 연도하고 이런 거는 네. 이제 이제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요 시계 모양 예, 표시 가 아니네. 그래서 요거 요거 P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1 온이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1 오프가 있고 그다음 이제 쭉쭉쭉 2 온, 2 오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번 키고 꺼지는데 1 온, 그다음에 1 오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뭐 이거 복잡한 걸 갖고 왔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다 다시 바꿔 이거. 아 그 킨텍스 사장한테 돌려. 아 이거 잠시만요. 맞아. 아유 아까 필요하나?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정량 채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이게 1온을 만약에 지금 저희가 12시로 아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시부터 킬 거라고 하면 1온을 2시부터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 이게
이거 오늘 조사 안 되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1온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12시에서 설정했을까? 뭐 2시부터 킬 거면은 한 번 더 눌러서 1오프로 이제 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시부터 몇 시간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4시간 이상 해지고 뭐 4시간 이상이니까 뭐 그러면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껐다 켜고 근데 이거는 또 다음번에 또 두 번째 껐다 켜지는 걸 설정을 하는 거라서 몇 번까지 돼요 그게? 두 번 이게 15번인가 16번인가 그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계속 네네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거는 필요한에 시간적으로 보고 싶을 때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느 딱 타임을 정해놔서 하고 싶을 때 딱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는 그 전에 날짜를 먼저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 날짜는 처음에 여기 설정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위크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켜지는 거거든요. 지금 먼데이부터 예, 쭈루룩 다 돼 있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오프에서 온으로 눌러 주시면은 여기 오토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 오토로 적혀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켜지게 되는 매일 네. 그 시간 예, 이거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해 놨다. 네, 네. 근데 이 배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시간 하루밖에 못 가요. 예, 하루밖에 못 가서 여기 다 하시고 나면은 이거를 여기 주신 이 충전기가 있거든요. 이 충전기로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셔 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안 들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은데.